안녕하세요. 굿모닝 아내입니다. 브릿팝의 전설로 불리는 영국 밴드 오아시스가 해체 15년 만에 재결합을 알렸습니다. 내년에 투어 콘서트도 연다고 하네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오아시스는 소셜미디어에 투어 콘서트 일정과 함께 재결합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근 오아시스 SNS에 8월 27일 오전 8시를 알리는 짧은 영상이 올라와 재결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자 팬들은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오아시스의 콘서트는 내년 7월 4일 웨일스를 시작으로 맨체스터와 런던, 에든버러 등에서 열립니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정규앨범 7장을 모두 영국 차트 1위에 올려놓고 전 세계적으로 9천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숱한 히트곡을 남겼지만 밴드의 주축인 노엘 리암 갤러거 형제의 불화로 해체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위대한 기다림은 끝났다고 말해 기대를 높였습니다.